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이죠.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종목은 분석 준비한 종목은 바로 TCC 스틸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간만에 급등 나왔죠. 과연 이 급등이 반등이 되어서 국가가 이번에 한번 확하고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은 국내 증시 코스피 100 좋은데 코스닥은 약간 더디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해외 증시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2차전지죠. 2차전지 그리고 배터리 건설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 TCC 스틸도 같이 올라가죠. 왜냐, 우리 TCC 스틸은 철강 분야에서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포스코가 뭐, 사실은 이제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독보적인 스테인리스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기본 분석을 한번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주가부터 보죠. 지금 장중에 11시 10분을 기준으로 65,800원, 9,100원 상승을 하면서 전일 대비 16.05%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7,511억 원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52주 최고가, 52주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가격이 75,300원, 최저는 11,300원. 그러면 결국 7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상승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의 등락률. 이게 바로 1.81% 상승하고 있죠?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지금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매출이 2020년 대비 계속 올라가고 2023년에 지금 뭐예요? 실적 발표를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봐도 제가 요 최근에 TCC 스틸에 실제로 포항 제철소도 갔다 왔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매출이 지금 상당히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을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2020년도 대비 매출액은 4,318억 원. 근데 영업이익이 10억이에요, 10억. 그랬던 게 지금 440억이 됐다. 그렇게 해서 440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ROE도 봐야 돼, ROE. 그렇다 보니까 ROE가 지금 16.54%. ROE는 여러분, 일단은 ROE가 높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고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 또한 1,120원.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PER 역시 7.66, EPS도 8,127원. 그런데 그거 대비 이렇게 고성장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 PBR이 낮습니다. PBR이 낮아요. 그래서 저 PBR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초반에 상반기에 꺼내든 카드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을 좀 살리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PBR 기업들에게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평가 받았던 기업들, 능력 대비 저평가 받은 기업들을 이제 수면으로 떠올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저 PBR 대표 종목 중에 한 종목인 TCC 스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15배, 1.15배 이렇게 좋은 기업이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철강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테슬라부터 벤츠, BMW, 아우디까지 죄다 LFP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LFP 원통형 배터리를 CATL과 BYD가 이제 중국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예요. 이 기업들이 테슬라와 벤츠 같은 굴지의 완성형 전기차 업체들에게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TCC 스틸이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이제 비교 공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올해는 주가가 상승한다. BTCC 스틸의 한 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급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외인들 수급, 그리고 기관들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외인들이 지금 연일 매집했다. 이거는 세력들의 매집이다. 그러면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면 뭐예요? 한번 털죠. 또 끌어내릴 거예요. 끌어내릴 건데, 덜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덜어내기 전에 우리가 매도가 한번 알고 가야 되고, 역시 덜어냈을 때 눌림목 구간이 생기죠. 이렇게 언제나 항상 N자 파동을 그리죠. 주가 상승에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요 구간에서 매도, 이거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 여기에요. 바로 연기금과 사모펀드, 사펀의 무한 진입. 여러분, 국민연금이 연기금에 포함이 되는데, 연기금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국민연금이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무려 6년 동안 1576%의 수익을 올렸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주식들로 수익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연기금이 이만큼이 매집을 했다. 연기금의 수량 보십시오. 한달 동안 수량이 24만 6775주인데 지금 여기 기관들의 전체 수급이 한달 동안 26만 7505주예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의 거의 5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추가로 더 매집한다고 하면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거고요. 그 중간에 세력들이 한번 이탈하겠지만 그 이탈했을 때 우리는 눌림목 구간 매수가만 알고 가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렇게 TCC 스틸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의 동반 상승에 그리고 이 대표 주자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의 어찌 보면은 1차 2차 기업들의 결국은 최종 수급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이5.83% 3.16%의 주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형 종목들이 5%, 3% 올라갔다. 이거는 중소형 종목들로 치면 상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TCC 스틸이 따라서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 급등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피뢰침을 쏘면서 역시나 이렇게 올라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가뿐하게 지금 전고점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이 박스권 안이 중요해요. 박스. 빨간색 박스. 이 안에서 역시 이 피뢰침을 쏘면서 죄송합니다. 목이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가 피뢰침을 쏘면서 이 전고점 이 라인 파란 라인을 돌파했고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44,00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상당한 강력한 이탈했죠. 이 파란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하지만 다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 연한선 5만원선 진입을 시도를 했고요. 여기서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파란 박스권을 넘어서서 빨간 박스권을 진입했는데 중요한 건이 빨간 박스권을 언제 이제 돌파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느냐. 아까 분명히 자 보여드렸죠. 외인들의 지금 수급, 이 외인들의 수급이 결국 한 번은 끌어내린다. 한 번은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 파란 라인 윗선까지 끌어내렸다가 다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72,000원선을 돌파할 건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우리가 끌어내리기 전에 매도점, 그리고 끌어내렸을 때 뭐예요? 눌림목 구간, 매수점, 그리고 72,000원 돌파, 목표가까지 72,000원 넘어서도 뭐, 올해는 여러분 TCC 스틸의 목표가는 여기를 넘어서야 돼. 여기를 넘어서고, 일단 여기 넘어서고, 여기 넘어서야 되고, 여기 넘어서야 되고, 그러면, 최소 목표 주가는 8만 원은 잡아도 충분히 무난하지 않나. 여러분, 매매는 타이밍입니다.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 최대한 담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도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텔레그램 다들 아시죠, 요즘에? 카카오톡은 안 되니까, 이제는 단방향 소통. 여기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무료 나눔 주식 공간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한다. 아니, 우리가 나눠야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주식 속보라든지 경제 뉴스, 그리고 부동산 또 이야기들
제가 여기다 들려드리고요. 뭐 이렇게 상한가 치는 종목들, 뭐 하한가 치는 종목들 몰아서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식 일정이죠, 일정. 국내 증시 일정들 여기에서 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와요? 일단은 여기에요. 급등 전에 텔레그램 검색창에서 지금 보시면 검색창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위에 보이죠? 검색창. 잘안 보이나? 여기. 요거. 검색창에서 뭐라고 치시냐면 급등 전에 잡는 종목 매물. 이게 제 사진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치시면은 제 방이 공개방이기 때문에 나오고요. 그럼 요렇게 역시 이렇게 나오죠. 급등 전에 잡는 종목 매물. 그리고 위에, 그 위에 텔레그램 데스크탑 열기. 이거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거 입장 아직 안 하셨다. 아니,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설치라고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오늘 날씨가 좀 좋네. 약간 어제보다, 그제보다 춥긴 한데, 그래도 겨울치고는 괜찮아요. 좀 나들이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좀 날씨도 맑고 하니까. 즐거운 나들이 되시고, 다음 시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